민주공화국에서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재 간담회에 네. 공연을 하는 경우를 나는 처음 봅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지랄들을 하고 이지랄 그대로 찍어주세요. 저는 식사 자리에서 가야금 연주하신다고 기생이라고 저희가 생각의 그 사유가 연결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총장님,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까? 안 그러면 왕조 시대를 아직도 그 머물고 있습니까?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죠. 네. 민주공화국에서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재 간담회에 네. 공연을 하는 경우를 나는 처음 봅니다. 자, 네. 대부분 이런 공연은 수백 명을 초청했었을 때 공연을 하거나 하는데 불과 10수명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왔었을 때 이런 공연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의원님 그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네스코 아까 잠깐 좀 외교부 행사에도 저희가 그 보세요. 외교부 행사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서도 하고 참석자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영부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연자들이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선생님들 모시고 출연료 주셨나요? 제가 출연료는 잘 확실하게 예? 출연료 주셨나요? 아 별도로 준 적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럴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이게 사극에서 나오는 정성 판사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경력 그렇지 어느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진짜? 문화재를 불러가지고 공짜 공연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대통령 부인 앞에서 공연 상납시키고 정상적이야 이게? 이게 민주공화국 맞아요? 지금 왕조시대의 판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에 사는 청장이 왕조시대의 판서질을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비 불러서 공연 상납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쁜 짓을 해놓고 액서도 안 내놓고 그리고 예. 갑질하고 그리고 공연 상납이나 하고 제가 상납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게 상납이라는 거예요. 그 이수자들과 그리고 끝까지 뻔뻔스럽게 전수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희생들도 아니에요. 문화재들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이수자들이에요. 이게 사적으로 청장이든 영분이든 대한민국 문화재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유화한 사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유화한 거죠? 사유화한 거죠? 네. 이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지랄들을 저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지랄들을 하고 있다. 답변을 할 자격이 없어요 청장은. 공연 상납이나 하는 간담회 그 못된 왕조시대의 판서보다도 못한 놈이에요. 20여 명을 초청해서 오찬 행사를 갔습니다. 오른쪽에 세부 계획안을 보시면 순서대로 소감 발표 및 그 문화재 그 무형문화 보유자들을 소감 발표들을 하시고 축하 공연까지 가졌습니다. 총장님 이거 2019년에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때 했던 행사지요? 네 그렇게 왜 이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아까 의원님들 그 설명드리면 되는데 유산청에서 그 해소를 제대로 못하십니까? 저는 식사 자리에서 가야금 연주하신다고 기생이라고 저희가 생각의 그 사유가 연결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국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실 만한 표현이실 수 있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전승 그...